아, 좋아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1등입니다. 야, 이거 뭐야? 우와. 오, 멋있어, 멋있어. 우는 것 같아. 눈물 지금 흘리는 느낌이야.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정말 어떤 것을 보여드릴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녀석이 왔기 때문이죠. 정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수트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아슬아슬하게 홍콩에는 발매가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려고 홍콩에서 어렵게 공수를 해왔고, 보통은 에서 예약을 받고 발매가 되기까지 평균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친구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애가타게 기다렸고 처진 마블봉을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85 일반 버전의 헤드 이슈가 있어서 배틀 데미지 버전의 헤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프로토타입은 다들 뭐 합격점을 주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전시회를 할 때 완성형이 아닌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이 나가고 그게 또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아, 이거 양산 너프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일반 버전이랑 스페셜 에디션 버전의 차이는 나노 쉴드. 그게 하나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입니다. 나노 쉴드는 사실 배틀 데미지 버전이랑은 좀 안 어울리고 일반 마크 85 버전이랑 좀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일반 버전에다가 끼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가격은 한 52만 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값을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I am 아이언맨의 실루엣이 아이언맨의 오른편 가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기억하는 영화 통틀어서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뒤편에는 보시면 이런 갠트리 수트 합체되는 이런 부분부터 마크 1의 아크 원자로로 보여요. 여기 마크 47도 보이고 마크 50도 보이고 이런 일러스트는 분명히 갖는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배틀 데미지 버전이라고 크게 써 있고요. 자, 이렇게 뭔가 데미지 입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미지 파츠에 대한 첫 인상? 아,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데미지에 디테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구겨진 느낌들이 조금 덜하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하게 되네요. 전시회 때 느낌보다는 좋아졌지만 프로토타입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뭉개진 느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깨나 이런 부분들 보면 화면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 보면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느낌은 좀 보입니다. 이쪽 어깨도 그렇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쪽 한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앞부분, 가슴 부분, 허벅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데미지를 넣어줬는데 특히나 가장 지금 아쉬운 부분은 헤드랑 뒷면은 깨끗해요. 일반 마크 85 버전과 다르지 않은 헤드를 넣어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뒷모습은 목 윗부분 빼고는 깨끗합니다. 앞으로만 싸웠는지 뒷부분이 좀 깨끗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기억으로도 왼쪽 승모근 쪽인가 이런 부분들은 핑거스냅 치기 전에도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뜯어져 나가고 막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뒤쪽은 좀 생략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배틀 데미지 전체적인 모습을 원하신다면 헤드와 뒷판은 커스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는 뭐 관절 가동 범위는 움직여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가동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뭐 아이언맨의 움직임은 인간의 형상을 한 수트보다도 훨씬 더 멋진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짱짱한 관절도 좋고요. 손에는 이렇게 그을린 자국들을 넣어주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또 펼친 손 한 쌍이 있고요. 전지 가동 손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틀 데미지의 하이라이트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핑거 스냅을 할 수 있는 오른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표현들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주고 오른손을 꽂아주면 전지가동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파츠가 전지가동손뿐만 아니라 오른손 두 개가 더 들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 들어가 있는 손파츠가 두 개가 더 들었는데요. 하나는 핑거스냅 치기 직전의 손이고 요거는 핑거스냅을 딱 치는 한 개씩 연질로 또 되어 있어요. 요걸로 한번 바꿔 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배틀 데미지 언마스크 헤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거는 목링이 필요 없는 건가? 오, 요거는 목링 따로 없이 요렇게 헤드만 갈아 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사이에 요렇게 있는 데미지 느낌들은 좋아요. 요렇게 좀 이질감 없이 잘 올라가 있고 헤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헤드, 토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헤드 다 합쳐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1등입니다. 토니의 그런 고뇌에 담긴 인상들, 표정들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긋불긋한 이런 상처들, 특히 여기 목의 상처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 뭐 핑크색 뭐 묻은 거 아닙니다. 이런 새치들, 이마 쪽에 주름들, 그리고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재 흔적들, 이 정도의 양산이라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는 마크 85 일반 버전 초반에 나왔을 때 약간 그 인도 스타크라고 왜 이슈가 됐었던 그 친구랑 또 옆모습은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뒤에 가르마도 보면은 결이 좀 달라진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살짝 이렇게 벌려진 이 좋고요. 각도를 또 한번 이렇게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살짝 위쪽에서 보여드린 85 배틀 데미지 헤드고요. 약간 아래쪽에서 보여드리는데 어디서 봐도 굉장히 안 닮은 각도가 없네요. 반대편 아래쪽은 또 이런 느낌이고요. 아, 근데 이마 주름 같은 것들도 표현이 잘 돼 있고 그때 이제 아이언맨 할 때 이 가르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그래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뭐가 들었는지 들어가 보죠. 와, 야, 이거 뭐야? 와, 여러분, 나노 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와, 이거 화면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야, 이게 웬만해서는 내 얼굴보다 크기 쉽지 않은데 약간 연질 플라스틱 뚜껑 그런 재질입니다. 색깔도 약간 일회용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딱 어벤져스 기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느낌을 분명히 디테일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다 가려지잖아, 그쵸? 오, 이런 건 좋네요. 이거는 주먹 파츠를 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게 들었는지 아래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너지 블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에너지 블레이드는 마크 50대 액세서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그때 마크 50대는 이게 완전하게 이제 색칠이 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그런 반투명한 나이프의 느낌, 라이트가 물론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조금 살려줬습니다. 오, 이거는 양손에 들어가는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꼈을 때 이거는 라이트가 들어올라나요? 그때는 이거는 불이 들어왔었는데 자, 요거도 불이 들어오겠죠? 약간의 기믹들이 보이는 이온 캐논입니다. 아, 그리고 베이스는 디오라마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 그때 어벤져스 기지 앞에 초토화가 된 그 바닥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뭔가 설계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무릎이 꿇려지나? 이거 한번 또 해봐야죠.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 느낌이 지금 대각선으로 이 베이스에 어느 정도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좋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까지 이렇게 또 설계를 해준 것은 굉장히 또 칭찬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장면을 핫토이로 또 구현할 수 있게 되다니요. 짠, 짜라잔. 아우. 너무 좋고요. 여기다가 라이트를 넣어보고 핑거 스냅하는 그 장면까지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전지를 다 끼웠습니다. 불도 껐고요. 살짝 흉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벗겨나가지고. 라이트를 켜야 되니까 일단은 별로 꼿꼿진 않지만 일반 버전 헤드해서 이렇게 불을 켜보면 눈뿐만 아니라 후두부 쪽에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크 85 일반 버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부터 끼워볼게요. 오른쪽, 왼쪽 구분을 해서 캐논을 끼워주면 포즈를 좀 어설프게 하면 뭐 어디 가재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불을 다 밝혀주면 마크 85만의 또 매력입니다. 뒤쪽에도 네 군데가 더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허벅지까지도 불을 켜주면 한쪽씩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벅지까지도 신경 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발사하는 이런 포즈도 할 수 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많이 들어온다. 마크 85 일반 버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라이트가 많이 나오는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양팔에 캐논까지 들어가면서 화려해진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빼놓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노 건틀렛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틀렛은 끼우지 않고 전환만 꼈는데도 이렇게 라이트가 이쪽으로 막 갈라지는 것들이 또 보입니다.
보입니다. 얘를 끼워주면 언마스크헤드가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점등을 해보면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 모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원래는 살짝의 그런 뭐라고 하지? 무지갯빛 라이트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구현은 못해줬고 살짝의 파란색이 가미된 하늘색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왼팔 주먹진 여기도 라이트를 껴 넣어줬습니다. 대망의 핑거스냅 손파츠로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Iron Man 하고 핑거스냅을 이걸 떼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최종 포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포스 있습니다. 아, 무릎 앉아지만 조금 더 일어나 있잖아요. 앉힐 수도 있습니다. 앉혀서 이렇게 조금 더 각도를 줄 수도 있어요. 우는 것 같아. 실제로 약간 눈물 지금 흘리는 느낌이에요. 눈가가 굉장히 촉촉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일반 버전이랑 한번 또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를 가져왔느냐? 나노실드 이거 여기다가 한번 껴보려고요.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꽂아만 주면 됩니다. 네온테크 버전에도 아마 이 쉴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색깔은 다르지만 요즘에 좀 네온테크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니까 그거를 차라리 한 채 구입을 하셔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의 스페셜 에디션이 사실 구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맨의 뭐 대장전 거의 뭐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토니 스타크의 네,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일반 버전과 배틀 데미지 버전 막 두 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막 혼란스러웠고 두 채 다 가야 되냐, 한 채만 가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자면 아무래도 상징성에서는 배틀 데미지 버전이 훨씬 더 있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자체도 지금 현재 나온 헤드 중에는 조금 더 유니크한 헤드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배틀 데미지를 좀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2021년의 마지막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2022년에 역시나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